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기도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 단 한 번의 기도만 한 것은 아니죠. 적어도 이 갈멜산 산상에서의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 연관되어 있는 기도만 적어도 세 번을 간절하게 합니다. 그 세 번의 기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상황과 또 이 기도의 응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엘리야가 요 연관성 있는 세 가지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이 연관된 세 가지 기도에서 모두 다 응답을 받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 세 가지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우리도 모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갈멜산 산상의 기도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내가 엘리야처럼 생각하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세 가지 놓여진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엘리야처럼 꼭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렇게 응답받았던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죠.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하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왕비 이세벨을 잘못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예배드리던 모든 제단들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비가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여러분,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이고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여성신이고 이건 남성신이죠. 이 둘을 같이 섬기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믿음대로라면 농사도 잘 됐고 가정도 화목하고 애들도 쑥쑥 잘 낳고 인구도 늘어나고 강력한 국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야, 우리가 농사신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을 물어내고 그곳에 바알 제단을 세웠는데 적어도 비는 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엘리야에게 불똥이 튀죠.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일, 고난 이런 것들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과연 나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 갈멜산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도 기도하고 또 나도 기도해서 그 제단에,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신이 누군가, 우리 한신만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 무리 850명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왕이 불러 모았어요. 나름대로 무당도 많고요, 또 점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뭐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거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무속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뭐 40만 뭐 이렇게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유명하고 나름대로 용하다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무리를 850명을 선별해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래서 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려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봐야 우상단지가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또 본 적도 당연히 없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제물을 태운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갈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짓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우상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이 내릴 줄로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850명이 이곳에 와서 불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이 내리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잠깐 외출 갔나 보다. 아니,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나 보다. 좀 깨워봐라. 조금 더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지 막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뛰놀더라. 제단 주위에서 뭐 광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뭐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불을 내리는 목적이 진짜 신이 누구이신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비예요. 지금 필요한 건 비인데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불을 내려달래요. 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무더운 여름에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제가 오늘 3부,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냉커피를 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뜨거운 차를 한 잔씩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무더운 날에 불을 내려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손에 불로 붙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제물 태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증명하자 이거죠. 참신이 누구인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이런 시대적으로 막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러 더 거짓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시대적 시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뭐 같이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고 어떤 무력과 권력을 가지고 물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무리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영적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거짓 신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아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 이 마스크까지 쓰고 이 또 남은 시선을 바라보고 또 이런 시대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한번 깨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아니 예배 좀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한번 나가줬을 때의 예배, 그때 예배가 진짜 예배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였던가. 오히려 이런 시대를 통해서, 아니 더 절박해지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온통 예배재단이 허물어지고 우상의 숭배자들이 가득 이 땅을 점령했을 때에 엘리야는 그 고독한 싸움 가운데 진짜 예배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전 세계 교회들마다 우리 원천교회 예배가 수축되어지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예배가 돼.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버린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수축하고 다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열두 도를 취했다. 가족 모두, 온 민족 모두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 위에 물까지 쏟아붓습니다. 사실 이 850명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기회를 놓쳤지만 제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850명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춤추면은요 아무도 못 봐요. 그때 가뜩이나 말라버린 그 장작에다 불만 살짝 갖다 붙이면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뻥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들은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릴 줄 믿었던 거예요. 거짓된 믿음의 두려움, 무서운 모습을, 이단과 사이비의 무서운 신앙을 보는 것이죠. 미혹의 영입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물을 쏟아부었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흘러 넘쳐서 또랑에까지 단 주위에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쳐다보고요. 수천 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불을 붙일 시도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첫 번째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생사복을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논쟁을 해서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힘이 어디 있겠고, 우상제단을 회파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힘이 엘리야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유일한 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불을 내리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내가 어떻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게 싸워볼 것이 아니라, 오늘 갈멜산 제단을 쌓아놓고 내 심령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죄악된 저들, 무지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의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이제 불이 내려서 제단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850명 제사장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들이 모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기근과 절망 가운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면, 영적인 문제라던 두 번째 갈매산 꼭대기에서의 기도는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비가 내려야 먹고 살잖아요. 앞에 문제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참신이냐 우상이 참신이냐 전쟁이었다면 갈매산 꼭대기에서의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물질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증명할 때는 온 백성 앞에 했지만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이 백성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경제적인 기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겐 분명히 확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불을 내리는 게 쉽습니까? 비를 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떤 분이 일기예보 너무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기예보 자기는 일기예보 나오는 거 이상 잘 맞출 수 있대요. 어떻게? 오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대요. 안 오는 날이 훨씬 많으니까. 그 정도로 맞히기도 어려운 게 사실 일기예보죠.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한 일입니다. 아무리 팔레스타인의 강수량이 지극히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린 비가 한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내렸어요. 이제 뭐 비 같은 거 뭐 문제도 아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단번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한 번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세 번 간절히 기도하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세 번쯤 기도했으면, 아니 네 번, 여섯 번쯤 기도했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냥 내려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일곱 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요,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인가 증명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막 비를 내리라는 기도했는데 안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 손들고 기도하면 팍 하니까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고 비가 팍 쏟아집니다. 그 스펙타클한 장엄한 광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깨달은 바는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왜 불을 먼저, 의미 없는 불을 먼저 내리시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육신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한 기도는 한 번에 응답받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일곱 번씩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한 번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떡 세 덩이 구하는 사람처럼 매달리고 가난한 여인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우리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데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이 되는데 제 문제는 응답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섭섭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럼 잘 되는 구역,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 주십시오. 비 주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진 회개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은 선물로 받았지만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죠.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의 해결을 하지 않는 한 이 아이성은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얻었지만 아간 이 아이성 하나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 고통을 모두가 겪었습니다. 2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징계로 인하여 주시지 않았던 축복들이 다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시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거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혼날려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혼내지 않고 그냥 잘 되더래요. 여러분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이자까지 쳐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은 것 같지만 아, 저는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뒤끝 장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당해야 될 고난 있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피,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린 것들에 대한 보응이 그의 사역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고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할 때 엘리야는 피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곱 번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 뭡니까?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할 때에 큰 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의 문이 막힌 분들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근 때문에, 불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지난 시간들의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들에 대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악들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물질을 더 섬기고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그런 일들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엘리야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일곱 번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 보셨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불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 이하 더 침체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더 어려울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전문가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IMF 때도 돈 번 사람이 있고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때가 아니었으면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였지만 한 번에 이런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기도가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계시다. 엘리야처럼 일곱 번 조그만 손바닥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은혜의 선악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의 선악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뜻밖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처단했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화를 찾게 되었고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이세벨은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족들을 다 처단한 것들에 대해서 분을 삼키지 못하고 내가 너를 결단코 죽이리라 하는 거죠. 죽이리라. 여러분, 이러면 엘리야의 기대라면 적어도 자기를 도와서 850명 거지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 사람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적어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고 불이 내린 것을 눈두드러 목격했던 그들만큼이라도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이세벨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요?
아니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안 봤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 안 봤어? 그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를 왕으로 추대합시다. 아마 이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악에는 무력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묵지한 막지한 이 폭력 앞에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요. 사환도 뒤에 두고 막 도망가요. 먹지도 못했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탈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 다 드러눕습니다. 드러누워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화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는 항상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로 우리는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설교해 왔을 때 엘리야가 지금 이 시험에 들었구나, 실망에 빠졌구나, 아이고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하는 관점에서 엘리야를 봐왔어요. 갈멜산 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이었고, 비를 내리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는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는 절박한 눈물의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쓰러져 버린 엘리야의 모습은 지극히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있는, 낙망하고 있는, 그냥 형편없이 전락해버린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는, 난 정말 죽고 싶어요 하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 나 이랬다면 차라리 그냥 밤에 하나님이 나를 싹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 집안에 희망이라고는 없어. 집안에 나밖에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다 자기 살기만 하고, 교회에서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 너무 고독해. 남편은 월급 안 갖다 준 지 오래됐고 몸도 자꾸 약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내게 무슨 희망이 있냐? 하나님 나 오늘 밤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옆에 있는 듣던 집사님이,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 주여 이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쑥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뺨 맞을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나 좀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엄마 나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서 가방 탁 던지면, 엄마 나 진짜 지금 학교 가 싫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공부 힘들어, 이놈의 자식아 네가 벌써 힘들다면 어떡해, 고등학교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돈 모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힘드냐, 초등학교 5학년 더 인생, 20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내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정말 위로한다, 끌어안고 같이 그렇게 우는 척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 아이가 아빠 엄마 내가 잘 견딜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지쳐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지치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라도.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그냥 스스로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힘들면 교회 와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죠, 하나님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왜 강한 척 하십니까? 왜 믿음 있는 척 하십니까? 목회자도 중직자도 신앙생활 50년 3대 한 사람도 로델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을 때 왜 없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처럼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저 믿음 없는 거, 저 시험에 빠져갖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중직자가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위로자이신가.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단편적으로 봐주면 한번 광범위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기도, 신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끌어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나 너 버린 적 없어. 나 너 고난당할 때 외면한 적 없어. 지금 나 너와 함께 있다. 난 내 편이야 하면서 안아주신, 대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이후에 구절에 나오는데요, 야 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하지 마. 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해? 다 선지자를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독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7천명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7천명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분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위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떡과 물을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에게 찰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이 조련사들이 미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용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채워 넘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대물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신 축복은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동역자들의 관계, 대물관계, 떡과 물을 주어서 그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신음하십시오.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세 가지 기도를 연속적으로 봤습니다. 갈멜산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들을 주시되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절망했을 때 사역자 개인 단 한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큰 기도든지 작은 기도든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